동성 아트홀은 대구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올해가 문을 연 지 30년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관객이 크게 줄면서 경영 악화가 심화된 데다 영화관이 입주한 건물이 매각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1992년 소극장으로 출발한 동성 아트홀은 2004년 대구의 유일한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제작된 500편가량의 예술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충족시키며 대구 영화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예, 뭐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예, 여기 전문적으로 이것만 이런 유로 영화를 하니까 예, 여기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동성 아트홀은 숱한 고비를 넘기며 힘겹게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관 지원사업에서 탈락해 운영난을 겪다가 폐관했고 2017년에도 두 달가량 휴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관객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현재 입주한 건물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대체 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새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 굉장히 많이 아쉬울 거예요. 좀 더 활성화되고 대구 시민 누구나 정말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조금씩이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술 영화 전용 극장은 22곳으로 대부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과 인천, 강릉 등 일부 지자체는 예술 영화의 저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상영관을 예산으로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성 아트홀은 연간 영화진흥위원회 5천만 원 안팎, 대구시 지원금 1천만 원, 회원 운영회비 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가 250만인데 예술 영화가 전용관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구시는 뮤지컬, 오페라 같은 공연 산업에 집중하느라 영화 산업 지원에 소홀했다면서 관련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 아트홀의 생존 여부는 대구시의 실천과 각계각층의 지원과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